네, 오늘 설명해 주실 B급 감성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예. 좀 가볍고 뭔가 어설프고 촌스러운 유머 코드를 B급 감성이라고 하는데 요즘 특히 광고계에서 이게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A급이 아니라서 저급하다는 취급을 받았던 콘텐츠들이 네. 이제는 사랑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알려진 작품의 특징을 패러디한다든지 과장되고 코믹한 전개로 소비자를 웃게 한다든가 세련되지 못한데 편안하고 이런 감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 혹시 막 광고 같은 거 보면 네, 뭐, 맞아요. 뭐 B급 컷, 뭐 B급 스틸 그쵸. 사진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예. 예. 그 B급이 이제 메이저가 된 건데요. 이제 요새 TV 보시면 그 운전선 뒤편에 앉아가지고 모델분이 뭐 이렇게 본다, 이렇게 뭔가 발견한 듯이 있다가 세우라고! 대사를 치잖아요. 세우라고! 예. 이게 새우 네 마리가 나오면서 그 새우버거를 선정하는 예 그런 광고들 이런 거 잠깐 퀴즈랑 약간 비슷하네 앞에 그쵸? 2부야 잠깐 퀴즈랑 그쵸 예. 약간 처음들 왜 저래? 약간 새우라고 있는데, 새우라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약간 웃게 되는 요 그런 것들 집에 갈 때 재밌잖아요 저도 그쵸? 어제 집에 가면서 예. 굉장히 웃었어요 그 뭐, 잠깨 새우라고. 퀴즈 아 잠깨 퀴즈 보고 그런 맞아요. 식으로 예. 요새 통 못 자 하면 통 모짜렐라 이런 거 요즘 어때 제자 잘 자니? 아, 나 요새 통 못 자. 어머, 어떻게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통 못 자래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뭐 병원 가야 되니 이러면 이제 이건 감성을 전혀 모르는 분들 그런 거면 예, 좀 공부 많이 하셔야죠. 네. 예. 그런데 이런 게 광고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게 또 신기한데 네. 아재 개그뿐만 아니라 예전에 뒤로 물렸던 트로트도 이제 트렌드처럼 맞아요, 다시 맞아요. 유행하고 있는데 왜 이런 문화 현상이 일어나고 아우, 있습니까? 그러게나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계 침체가 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뭔가 네. 복잡하고 무거운 것보다는 좀 권위적인 걸 거부하고 탈권위, 탈위서, 탈지루 이런 게 포인트거든요. 어, 탈지루? 지루, 지루. 네. 지루한 거 싫어. 그게 신선하다는 거죠. 내 스타일이야. 예. 그럼 사실 어떻게 보면 촌스럽거나 뭐 단순하고 직접적인 게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럼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예. 하는데 사실 거기다 뉴트로 감성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뉴트로 뉴트로. 예. 트로트로 뉴트로 맞는데요. 요새 좀 LP 이런 거 많이 들으시거든요. 아 맞아요. And now the end is 어 뭐야 나 인간 LP인 줄 알았잖아 LP가 딱 하는 그 감성 그래서 요새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도 거기다 넣어두는 분도 계시고 괜히 버렸어 옛날에 엄마가 왜 버리라고 하는 거야 고장 났을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요런 약간 프랜차이즈보다는 좀 허름한 치장 통닭 요런 느낌 옛날에 그 신문지에 싸가지고 기름 착 젖어 아, 알아요? 알죠 아버지가 월급 날만 기름 사오는 기름뚝뚝 그 감성이 그쵸. 다시 유행이라는 거예요. 다시 유행이라는 거죠. 자, 이런 B급 감성에 열광하는 이유를 저는 완전 공감하고 있는데 네. 저도 엄숙주의보다는 재밌는 게 좋고 고급지고 예. 잘난 척하는 아우. 사람들보다 편안한 게 좋거든요. 그럼요. 우리 그래서 같은 우리가 사람들. 통해. 아, 나 진짜 미쳐. 진짜야. 지지지배. 이런 것도 이제 정겨운 거야. 그럼요. 옛날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저한테? 근데 아. 요즘에는 예, 지지배야 이러면 그럼요. 너무 좋아해. 예. 요새는 뭐 멱살 잡죠. 네. 옛날 같으면. 예. 어쨌든 그런 엄숙주의 파괴 뭐 이런 네. 것도 열광인 거네요. 그렇죠. 사실. 권위주의 붕괴랑 그에 대한 열광인 건데 뭔가 타인의 취향을 비웃지 마라라는 취향의 반격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예. 사실 그런데 과연 B급 감성이 A급보다 뭐 유치하고 산티나고 후진 감성일까라고 질문은 있지만 저도 아닌 걸 알고 있거든요. 절대 아니죠. 네. 요새는 B급이 사실 예전에 그 ABC 할 때 B급이 아니라 better. 아 better 혹은 더 넘어서 best. Oh better than when 날 떠나갔어. 안해. 알죠. 그 감성은 알아요. 딱 알죠. 네. 그래서 오히려 더 시대를 앞서가지 않았나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자가